네. 휴일에도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겁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심과 헌법은 일치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상식의 힘을 헌법적 가치로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주신 절제력은 어떤 종교의 권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한의 결정과 이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남았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 말고는 정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멉니다. 정권 교체의 길도 간단치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더 모으고 모아야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 상식적인 나라로 가야 냉혜로운 시민혁명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의 절반의 승리가 촛불의 승리였다면 남은 완전한 승리는 온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처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도와 배척, 갈등과 흥가르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통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로 가기 위한 국민 모두의 소망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허용한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결과물이에요.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통합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국 시민 모두는 민주적 헌법 절차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의 출발입니다. 만용도 필요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상실감마저 어루만질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된 법, 박탈감도 없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희망입니다. 가능컨대 헌정사상 초유의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째, 정치 위기는 없습니다. 두 달의 선거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대단히 질서있게 새로운 민주주의로 올라설 것입니다. 국정공백이나 정치 혼란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빅포큰 조력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둘째, 안보 위기도 막아내겠습니다. 안보와 국방에 관한 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초당적 정적으로 단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히려 저와 우리 당이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단결과 자신감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셋째, 경제 위기도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상경제대책단을 구성했습니다. 경제 현안을 아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전 세계가 보란 듯이 그때니 극복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과도기를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 깊이 있고 더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거쳐 다시 새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이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튼 권민석 부장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낙권 대선 주자들 이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여망을 어떻게 받았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정자들은 한국장 보호 포함할 수 있는 화합의 강점을 지금 정권이 권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은 철저한 청산을 통한 인정사의 강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님의 정권 교체는 어떤 정권 교체가 해당이 될까요? 대체로 언론에서 저보다 오른쪽에 안정시장이 있고 또 저보다 왼쪽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 그것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그 두 분의 말씀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적금 교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추가하자면 거기에 더해서 준비된 적금 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손을 드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네 앞에 어디죠? 예. 마이크 드리시죠. 연합뉴스 김동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동우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어제 대표님 광주에서 이제 김희중 대규조 접견하실 때 대주교께서 개헌을 정치인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희중 그 대주교님의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일부 정치권이 국민들 뜻을 무시하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 정치권이 정치권을 위한, 정치인들을 위한 그런 논의로 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뒤에 동아일보 박성진입니다. 아, 네, 동아일보 박성진입니다. 그 대표님, 오늘 통합과 여기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 통합과 관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일각에서 그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를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한편으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이룰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또 질문해 주시죠. 네. 뉴스타마 저희 최현영이라고 합니다. 그 당면 안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사드 배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들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사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로 미룸에 있어서 찬반 어느 쪽도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밟아야 했던 과정, 국회 기준을 비롯한 국내의 충분한 공론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충분한 외교적인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낼 수 있다.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켜내는 그런 결정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는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보관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면서 대선 주자들이 미리 사대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또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된 대로 가야 된다든지 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최태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사드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사드 관련해서 헌재에 다시 한번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와 그리고 그 추미애 대표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뭐 검토해서 날릴 것도 날려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실까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셨나요? 사드 관련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요구하겠다. 국회 비준동의안 하는 거 관련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지금 이 사드 배치 일에 대해서 정주의 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 기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미군 기지 안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던 또는 토지로
이렇게 교환을 하든 적어도 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의회의 통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기준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부가 국회의 기준 동의 절차 없이 강행한다면 권한적인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입장에 저는 지지합니다. 네, 다음 포인트로 질문해 주시죠. 네, 김혜미 기자님. 네, JTBC 김혜미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그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헌 논의에 대해서 둘 다 이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우리가 뽑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드라든가 개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입장을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드 문제 이미 입장 밝혔고요. 또 개혁 문제도 저는 여러 번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때 공약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로드맵까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공약은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따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네, 어디? 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윤지민 기자인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머물고 있고 삼성동 현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님 입장에서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근제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 라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주에서 퇴거하는 문제는 지금 이사갈 곳이 아직 다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2, 3일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퇴거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괴하거나 국가기록물을 반출해서 가지고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외신 기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홍콩 보건 TV 기자 박미라고입니다.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앞으로 사드 그 발치 입장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중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궁금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걱정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고 우리의 주권 사항입니다. 중국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그 반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는 둘이 되는 것인데 중국이 군사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양 정부 간의 이견 때문에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에게 보복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김사대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도 중국 얘기하셨는데 지금 파드 배치를 인한 중국의 경제 도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비관세 장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추가로 정책을 만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중국의 아주 거듭된 그런 강도 높은 그 사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보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늘 낙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려는 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어떤 노력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지금 당장 발버둥 붙이고 중국과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군사 외교 문제는 따로 논의하고 적어도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 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우리 민간기업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네. 박영준 기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세계일보 박영준 기자입니다. 그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그 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만 설명 더. 그 우리 국민들 가운데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체제. 이에 대해서 뭐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또 독재 체제,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그리고 이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그 포악하고 무자비한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며 저는 전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층이나 지배체제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깨어나야 할 또 그리고 함께 통일되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는 현실적인 통치자가 김정은이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든 또는 북한과 대화하든 그 상대의 실체로서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